저희는 오늘 6, 일요? 나이트 마켓이 있다 그래서 50페어 쪽에 놀러 왔어요. 구경할 겸. 야시장. 야시. 방금 전에 간단한 소지품 검사 통해가지고 여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인터넷으로 미리 구매한 티켓 이제 내고 들어갈 거예요. 오, 괜찮다는데? 이거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이야. 와, 참관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네. 이거 약간 푸드트럭 같은 건가, 이런 건? 어, 그런 것 같아. 오! 오, 옛날에 먹던 회오리 감자도 있어. 생각보다 먹을 때도 많은데, 그만큼 구경할 거리도 많은 것 같아. 정아 씨 너무 웃겨. I like it. Yeah, come on. 백신 맞으라고. Don't be afraid to move. 춤추고 있어. 노래하고. 백신 맞으라고 홍보 중이야. 뱅뱅 누들 아니야? 뱅뱅 누들인데가 줄이 장난이 아니야. 거의 길을 그냥 뚫었어. 역시 맥주 마시러 오신 분. 짜자자자. 이런 데 오면 또 맥주 먹고 시작해. 하이네켄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맛있어? 시원해. 역시 드랩. 시원해? 역시 드랩. 하이네켄 잘 안 먹는데 하이네켄밖에 없어. 초이스가 없어. 미엄미엄. 약간 젖병에다가 주스를 먹는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저 오리 깨깨기도. 젖병이 엄청 커. 젖병이 진짜 커, 사이즈가. 이만해, 젖병이. 미쳤어, 미쳤어. 아까 들고 다니는 거 맞지? 어. 그 와중에 발견한 한국 집이에요. 김밥이나 떡볶이. 스팸 스모비도 있네. 오! 야키토리 있어. 야키토리 두 개에 12불 그리고 네 개에 22불인데 캐시 없니네? 어, 캐시 없는데 캐시가 없는 거야 이게. 허잉, 캐시 없는데? 아예 없어. 와, 진짜 노을 이쁘게 지는데 여기 전부 다 캐시 언니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캐시 언니인 줄 모르고 지금 카드를 들고 캐시를 얼마 안 들고 와서 뭐를 함부로 사먹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 대박이다. 여기 지금 킹 스퀴드라고 적혀있는데 오징어 튀김? 근데 지금 여기 아저씨가 따르고 있는 사이즈 보면은 저게 지금 오징어 한 마리예요. 미쳤어. 와, 대박이다. 오, 한 바퀴 거의 다 둘러볼 때쯤에 발견한 것 같아. 그치. 저 비프텅이랑 와규 이거 하나씩 먹어. 요거 하나랑 이거 하나? 어? 여기 캐시 언니 아니지? 오, 크레딧 있어. 이제 가격 저희가 시킬 거 15불이랑 20불. 그리고 포크벨리 같은 경우는 7불이랑 나머지 이제 꼬치에 따라서, 고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금액을. 꼬치는 여기서 직접 하나 봐. 저 우리 건가? 저 왠지 우리 것 같은데? 느낌상? 어, 완전 비프텅 같다. 맛있겠다. 오, 저게 우리 건가 보다. 장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어디 갔지? 요 밑에 있는 요 간장 소스 저게 담갔다가 다시 굽고 또 담갔다가 굽고 담갔다가 굽고 이렇게 구워요. 고베 이게 탕? 그냥 탕 먹어? 네. 안 먹는 게 없어. 다 먹어야지. 못 먹어야 되는데 좀 경건하게. 굉장히 경건하게 빨리 먹으세요. 비프텅부터 먹겠습니다. 비프텅. 맛있어? 쫄깃쫄깃? 장난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익긴 익었어? 완전 잘 익었어. 오. 와우. 와규. 와규. 소중해? 최고는 와규죠. 소중해 왔다죠. 뭐 어때요? 후달려? 아, 그 정도야. 아, 진짜? 하고 이게 녹아. 아, 그래? 와. 변정이 해시시. 느낌 알지? 맛있다. 씹히는 느낌. 응. 맛있다. 내 혀를 씹는 듯한 느낌. 왜 이러는 걸까요? 어질다. 그러니까 얼굴에 임상을 쓰게 돼.
진심 맞아.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와규. 이놈 와규. 와규 와규 한번 입으로 고고고. 어, 진하게 두 개. 양아치구만. 어. 내가 뭐 말하는지 알겠지? 존나 맛있어. 입에서 녹는다니까? 약간 솜사탕 씹는 느낌이야. 그치? 어. 미쳤어, 고기. 미쳤다. 들고 있다, 나 먹을게. 아이, 저기요,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한 입 딱 하시고. 와, 대박이다. 사실 이게 가격은 좀 있어. 근데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 투자할 만합니다. 맛있네. 어? 그치? 여기서 저희는 이거 시킬 거예요. 양꼬쟁이. 이거 8피스에 15불? 대충 가격표는 이렇고, 이제 저희가 시킬 거 5번. 8피스에 14불이네. 그리고 항상 물어봐요. 여기 캐시언니만 있는 데가 있고 크레딧 카드를 받는 데가 있어요. 이거 이제 샘플로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 근데 우리 거는 메비 이거. 그리고 이거는 모듬인데 모듬 콤보로 했을 때는 61불이에요. 저희는 하프앤 하프로 양념을 했어요. 어, 이거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바베큐 스칼롭. 하프는 스파이시, 그리고 하프는 미디움. 이게 미디움, 이게 스파이시. 아, 이게 미디움이고 이게 스파이시야? 아하. Uh-huh. 야들. 미디움을 먹어볼게. 맵지는 않아? 스파이시는? 전혀 안 매워. 아, 그래? 매워? 안 맵다 그랬거든. 아. 목이 절로 빠지는 맛인가 봐요. 짠데 맛있어. 짠데 맛있어? 원래 짜야 맛있잖아. 괜찮네. 저 친구 너무 귀여워. 들어와 들어와 하는 것 같아. 일로 들어와. 들어와. 열심히 옆에서 흥흔드는 애 옆에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되게 익숙한 아이. 오징어 게임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놨어. 여기서 놀 수도 없잖아. 와, 진짜 모든 게, 우리가 시키는 거. 개 중에 이제 몇 개만 남을 건데, 다 시킨 건 아니어서. 고기류. 이제 이렇게 다. 와, 옆에만 있어도 덥다. 이게, 모양은 이렇지만. 오징어야, 오징어 한 마리. 이거는 서비스로. 어, 사장님이 저희 서비스로 갈매기살 꼬치. 왜 줬는지 알아? 한국 사람이라서. 역시 한국인. 역시 한국인이다. And then? 그리고 심지어 물도 공짜로 물도 주셨어. 와,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매기? 갈매기. 뭐야? 튀겨. 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맛은 괜찮아 그래도? 소스 양념은? 양념은 괜찮아. 아, 그래? 또 원래 갈매기가 얇아야 되는데 좀 두꺼워서 그렇지. 아, 두꺼워서. 맞아, 원래 얇아야지 딱 씹는 맛 적당히 있고 딱 마시는데. 이거 씹는 맛이 진짜 있어요. 사장님이 약간 인심이 좋으신 거. 두끈두끈하게 짠짠. 아, 이거 어떻게 먹냐? 어? 어떻게 먹어? 위가 있어. 오. 코로 들어가겠어. 맛있어. 백반석을 양념 묻혀서 구운 것. 아, 진짜? 백반석이야.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아, 나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은 이 느낌. 그치? 어. 건조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맛. 촉촉하고, 거기 양념까지 입혀가지고 냄새도 잘 안 나. 어. 그 오징어 게임인데, 이거 먹어줄게. 얘가 제일 막내잖아. 막내에서 위에 선임.